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일출랜드에 왔습니다. 일출랜드인 거라 여기가. 예. 일출랜드. 멋있죠? 일출랜드. 다들 구경들 오셨네. 일출랜드. 아, 야자수가 너무 멋있다고. 와, 크다. 아이, 이 양반은 복제나무는 없네. 소망함이 있구나. 어디다 돈을 넣게 돼 있네. 원하는 소원을 빌면서 증거 자료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웃으면서 기원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 화상의 백복을 누리시면 한방 웃음을 터뜨립니다. 단, 밝은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하시는 순간 그 웃음소리가 들린답니다. 여기 모인 지원금은 제주의 소년소가 노년 등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부됩니다. 소문만 복내라. 아, 예, 양반 한번 눌러볼까? 하하하하하, 내가 누른 게막 웃네. 아하하하하, 너무 좋네. 자, 빨리 가봅시다. 소문만 복내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따, 이게 석부작도 참 아름답구나. 수억도 좋고. 아, 모가남도 봐라. 아, 엄청나네. 빨리 가보자. 이야, 수련이 막 피었구나. 수련, 아름다운 수련, 멋진 수련이 피었구나. 야, 흰 철쭉도 있네. 흰 철쭉이 귀한데. 멋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디서 폭포 소리가 들리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왕눈이 아니라 개구리. 여기는 뭐 고기네 또. 런닝맨에 나왔네. 아이고, 유재석이가 또 여기서 한바탕 뛰었구나. 친구들하고 뛰었겠지. 수련. 와, 폭포, 인공 폭포지만 너무 아름답네. 연화교가 있는 거 보니까 불교하고 관계가 좀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죠? 여기서 봅시다. 이야, 폭포가 멋있다. 지폭이다, 지폭. 저 우세부터 바로 떨어져 내리는 지폭. 멋있다. 이야, 수련도 좋네. 색깔도 좋고 멋있다. 엄청 좋네. 이야, 이건 석등이네요. 아주 아름다운 석등. 예, 석등이 멋있네. 아, 여기도 분수대가 있구나. 진짜 멋있네. 파피루스도 있네요. 이런 게 파피루스일 거야, 아마. 종이를 만든다는. 아, 아름답다. 여기서 그냥 지내면 너무 좋겠네. 해피데이. 그래, 오늘 좋은 날 됩시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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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방도 보고. 아, 이거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 알라는 돌 잉태석이네. 예쁜 공주님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오른쪽으로 세 번 멋진 왕자님 몰라. 아, 왼쪽 손바닥. 이거 어쩌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렸네. 이미 다 났으니까. 나주이다 나주이다 들달라 달라고 빌고 비나이다 허초가 비암 비나이다. 나 이러다가 또 늦둥이 나면 어쩌지? 안 되겠네. 그만하고 가야겠다. 돌하루방 돌하루방 명칭
우성목, 무성목, 벅스머리, 웅중석 등의 이름으로 불려져던 1971년 문화재의 이름으로 돌하르방, 돌할아버지의 제주어로 최태땡 이래 급속히 확산됐다네. 이게 돌하르방입니다. 돌하르방. 다 약간씩 달라요. 돌하르방, 하르방이 무엇이 다 다르죠. 돌하르방, 돌하르방. 또 하루만 뭐 없나? 할머니는 없나? 아, 연자방아. 여기 소가에게 끌고 가면 여기서 곡식을 갈려 나오는 거죠. 연자방아로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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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광주. 내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그 어디 있어요? 나는 임동수 살았는데. 아,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요리 올라가가지고 내가 70 안한데 네. 35년간 전라도에 살다가 네. 이제 36년간 경기도에서 산다니까 내가. 부천. 네. 어유, 우리 누님들 만난 게 반갑네. 경기도에서 네. 사시오? 부천요. 부천 사시오. 예, 인천하고 서울 가운데. 네. 아, 근데 어째 두 분만 오신 거 아니죠? 요 뒤에 다 오시구나. 그 전라도 다 전라도 분들이네? 네, 다 강주 분들. 강주 분들이네? 네. 와, 나 강주에서 거기서 학교도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네. 또. 국민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국민학교는 전라남도 자원공 간산면, 간산 초등학교라고, 장은 거기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강주로 이사 왔어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35년 살다가, 뭐 내가 초등학교 교사했어요. 네. 뭐 교감도 하고 교장도 했지만은 네, 예.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36년간 해본 게 이제 경기도 사람 같이 되었다니까. 네. 근데 나 저 광주 하면은 우리 마누라는 그때 그 5.18 네. 오늘이 5.18인가? 어제. 어제가 5.18이구나. 네. 우리 마누라는 그거 총소리도 다 듣고 거기서 거기 그죠? 광주 그저 시청. 거기서 난리 났잖아요. 도청. 예, 예. 도청, 도청. 네. 거기서 우리 마누라 살았고, 우리 형수님은 이, 여기 돌아보세요. 또 강주 얘기 나온 게는 나는 하고 싶은데 듣기 싫죠?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식구들이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잘 돌아봐요. 예. 아유, 저 강주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봉 뽑고 가야죠. 예? 좋죠. 우리 아니 근데 이런 게 강주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게 예. 그죠? 예. 좀 강주도 좀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강주도 있어요. 무등산이 얼마나 좋아요. 무등산 우리는 그 강주 하면 무등산이야. 서울 하면 북한산, 관악산, 뭐 도봉산 그러댔기 강주 하면 무등산. 저 거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몰라요. 무등산 그 바람길 지금 그 아닌데 옛날에는 와. 복잡하네. 나 갈게요. 예. 친구분들하고. 예. 아이고, 여기 같이 오신 분이요? 예. 아이고, 형님. 강주서 오셨습니까? 예. 저도 강주 임동에서 살았어요. 임동. 35년간. 아. 그리고 경기도에서 36년간. 나가 임진생 71세. 지금 살긴 하셨어요. 부천서 살아. 경기도 부천. 아, 따 형님 얼굴이 아주 엄청 좋아 보이네. 아이, 나보단. 나이가 좀 많이 든 거 아닌가? 나 75 죽기. 그렇구나. 내가 보니까 나보다 4살 더 많으시네. 나는 임진생. 아, 영띠, 영띠. 영띠. 예. 네, 그런 게 71세잖아. 아, 오랜만에. 75. 죽기. 죽기. 아, 그러면 형님이 우리 저 누니들, 언니들 다 모시고 지금 형제간. 감독. 아, 형제간. 아, 어쩐지. 우리 형제간다. 예, 네, 그러시구나. 아, 나는 또 단체로 샷. 아, 우리 누나들. 와. 아신 분이요? 아, 형, 아니, 내가 강주 살아서 저 누님들을 만났는데, 너 말이, 전라도 말에서 물어봤더니 강주서 오셨대. 내가 강주서 35년 살다가 일이 올랐다니까. 제주도로? 아니, 아니, 내가 여기는 제주도지. 깜빡했네. 부천, 부천, 서울, 부천, 인천 있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36년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71세 임진생 용띠 임진생 용띠고 형님은 나보다 4살이 더 많구만. 형님은 아닌 것 같고 동생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심은 말을. 아, 그럼 나보다 더 나이 둘 떠.
아니지요. 여섯이요, 여기는. 내 76? 76. 76? 돼지띠. 형님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 한 살 더 많으시지. 돼지띠. 아, 이거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저렇게 청년 같은데? 아니요, 여기 제주도에서 지금 카지노를 하신 분이야. 아, 그래요? 어쩐지. 아, 우리 좋은 데서 하니까 다르네. 아니 내가 미안하네. 아이 그거 잘 말이오. 나는 분명히 나보다 어리게 보였어. 삼촌 대신. 삼촌데요? 여기 제주도 와락에서 지금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형제간도 데리고. 와 그러시구나. 하여튼 예, 즐거운 여행하시고 자 갑시다. 예. 출구요? 요리 따라 나가면 더 출구고 이 길을 뺑 돌아가도 출구로 나가고 그래. 시간이 없으면 도로 가요. 거리 반지 가요. 예. 네네. 아이고. 나이를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근데 이 나무는, 아, 여기가 죽은 나무인데, 이게 뭐가 있대요? 무슨 야생초화가 피어갖고 있냐? 뭐? 빨리 가야 돼요? 아이, 나 우리, 전라도 강주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니라고. 뭘 강주 아닌 사람이 뭐 어쩌. 아 형님 사진기로 찍어줄게. 그죠 나 요건 여기다 세워놓고. 아. 자. 자 이걸로 찍어줄게. 평화의 상징에는 비둘기 날개네. 와, 형님 엄청 멋있네. 으아! 끝내준다. 하나, 둘. 와. 여보. 뭐? 어, 꼭 깡패같이 그렇게 폼을 지어야 돼? 오. 우와. 아니, 근데 금방 오신 분들이 강주분들인데, 나는, 물어보니까 이제 75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기 제주도 산대 76대고 막 그러나 나는 나보다 어린 줄 알고 어이 동상 강변 동상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제주도에서 이런 관광 뭐 이런 거 하고 일한대. 아니 뭐 제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나 어쨌다나. 와 아,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헛나갔더니 그래도 강주 사람들이라 반갑더라고. LOV가 뭐야? 뭐야? Always with you. Love가 LOV가 뭐냐고. 모른다?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뭐 이상한 옐로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야? 그런 건가? 응? 이런 데서는 조심. 여기서 말이야 함부로 뽀뽀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가? 한번 찍어봐 그럼. 자 한번 찍어봐. 자 하나 둘 셋 빰빠라밤 빰빰 빰빠밤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짤까. 아 갑시다. 아이 별빛 이 말이 뭔 말이야? LOUE야 VE야? 그게 어쩌라고? 항상 당신과 함께 사랑하자고. 사랑하자고 그 말이야? 아이 근데 석형은 여기서 뽀뽀하지 말래. 지하제. 허준님 이 나무 좀 보세요. 이게 죽었다. 아니 잎이 없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중생대 고생대 나무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끊어볼게. 이게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나무가 죽었어요. 보세요. 죽은 나무예요. 아 그래요? 네 죽은 나무야. 근데 그대로 놔둔 거야. 아니 우리 내훈아님 죽은 지 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네. 아니 무식한 거죠. 아니야. 잎이 없어갖고 나는 잎이 없는 나무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식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화도 알고 생화도 알고 그러듯이 그냥 알아요. 아니야, 이건 모르고 있는 짓이야, 지금. 이야, 이상하다, 이거. 지금 러브 하는 중이야, 러브 중이네? LOV, 러브, 우리. 여기 같이 서봐.
야, 빨리 들어가서 이쁘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오랜만에 멋노다운 짓을 했네. 이쁘게 찍어주고. 네. 그 아까 그거 그 사진에 뭐 붙여서 보냈어? 오, 이거. 진짜 이거 이걸 보는가? 그래. 예, 다시 한번. 아시라. 뭐가 좋은 일 있어? 네? 막 웃었어 왔네? 여기 너무 좋아서요. 그게 아니구만. 큰놈 나도 불고 혼자 오니까 재미 좋다 저렇게 웃고 있구만. 제가 다 알아. 일러볼 거야. 남편한테 일러보래야지. 이게 웅댕이다 야. 이거 웅댕이 아니야. 이 사람 못 오는 거야. 이게 웅댕이 나와주고 이게 웅댕이 봐봐요. 여자 웅댕이야. 웅댕이다. 자 하나 둘 셋 잠깐. 여기 또 찍어줄게. 야 이리 줘. 설아, 네. 저 응댕이랑 좀 찍어줘, 형님들. 응댕이. 이게 응댕이라니까, 이거 봐봐요. 응댕이. 보이지? 저 보이지? 아, 응댕이. 이리 와봐, 여기 흔들흔들해. 여기는 흔들흔들해. 왜? 멋있다. 철쭉껏 붉게 피는 남쪽 나라 지주에 여여여여 해녀야 해녀 해녀라고 해녀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사르렴 이다 이제 미천굴 들어갑니다. 사주고름 3시가 다 돼가군요.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카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 아 학생들이 놀랐네 라라라리 라리리리 라라라라리 라리라리리 미천굴 아름다움이 천 개나 있는 굴이어서 미천굴이라고? 그럴만하겠네. 가봅시다. 야, 미천굴이라죠. 예. 야. 아름다움이 일천천자 미천굴. 어이. 저 아름다움이 일천천자잖아. 아름다움이 천 개나 있다고, 여기가? 오늘 동일 안 가고 이거 봐야 되겠네. 이 안에 안에 들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 자꾸 나 나무 안 돼. 에 석형 저거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읽어봐. 뭐 미천 저, 미천 미천놈들 가 들어가는 굴이라고 써놨구만. 아니 미천굴. 아 이 한자를 봐야지 아름다운. 이게 양양 미천굴이 왜 여기가 있어? 양양도 미천굴이 있어? 미천골. 미천골 여기는 미천굴. 와. 하여튼 미천굴은 잠시 뒤에 가보기로 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안 들어가? 왜 여기 가는 거야? 아니 미천굴이 주로인데? 레오나님 레오나님 별빛님 나 미천굴 좀 잠깐 들어갔다 올게 얼른 응? 아니야 아니야 이리 줘 나 들고 갈게 그렇게 가봐 요거 차 있는 대로 가는 줄 아니까 2시까지 오라겠죠? 예, 2시까지 일출랜드 미천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천 개나 있다는 데 들어가 봐야 되겠다. 형님 형님이 여기서 도움 받는겨? 미천굴이 뭔지 알아? 맞냐
내가 만드는 건데 뭐. 아, 형님이 이거 기획했던 거야? 그럼 아이고. 아, 우리 형님 대단해요. 뭔지 알아? 형님, 임댕이의 땀 닦음서? 형님, 임댕이의 땀 닦음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마에 땀 닦으라 그 말이요. 그동안에 이거 수고하느라고 고생했는께 임댕이의 땀 닦음서? 오케이. 이마에 땀 닦으시고, 여기 형님들 오면서, 나 끌렁끌렁한 놈, 나만 좀만 다 해. 혼자면 되니까 다른 놈들 지내버리지 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모르지. 내가 그걸 알면 여가 있겠어? 갔다 나 빨리 갔다 올게요. 아, 미친 꿀이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싸늘한 바람이 싹 불어오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정읍에서 왔어요. 정읍이라면 전라북도 정읍인데? 네, 네. 오면 우리 고향이네? 그래요? 어디세요? 정읍 어디세요? 어? 아니 나는 이제 전라도지. 전라남도 광주고 그건 전라북도 정읍이고. 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이, 아까 나는 무등산이고 정읍 저기 그쪽으로면은 백양사 또 남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백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사도 유명하고. 네. 여기 처음 와보십니까? 내장사는 북도고. 예, 여기 미천굴은 처음 와요. 미천굴은 처음 와요. 예. 미천굴이 뭐인지 압니까? 몰라요. 아름다운 것이 천가지 있다. 그러게. 요 언니는 그래도 배웠어요. 배웠나 봐. 아름다울 미자에 일천첫자. 아름다움이 요 속에 천가지가 있다는 거야. 예. 그러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누님들 가위바위보 해서 1등 하면 이따가 커피 한잔 사주기로 하고. 두 분 자. 자, 손 내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요. 아니면 내가 돈 1,000원 줄게. 여기 두 분이 우리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 술 한 잔. 아니요. 아니 가위바위보 지키기도 참 어렵네. 아니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계단 요구지 그 뭐. 더 있으면 나 못 내려가. 아니야, 이거 계단밖에 없어. 그러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그래갖고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이면 열 걸음 가고, 가위하면 두 걸음이고, 보내면 20걸음. 한번 해봐요. 같이 해보게. 가위바위보 안 하시네. 아이고. 심지가 굳으셔가지고, 모르는 놈이 말하면 절대 안 들어주네. 전라북도 정읍 사람들이 원래 그래. 심지가 굳어요. 40명 왔어요. 네? 단체로 40명 왔어. 이야. 아니 뭔 바람이 불어갖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40명이나 막 때려 올라왔어요. 일할 나이는 지났죠. 일할 나이는 지나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예. 예. 여기. 일할 나이는, 예. 일할 나이는 지났지. 그러면 지금 76세예요? 예. 내가 딱 맞춰버렸네. 아이고. 아니 나는 속없는 놈이지. 어? 나는 임진생이니까 71세예요. 그럼 제가 한참 누나네요? 그렇지. 그게 난 누나냐. 아니 우리 어머니는 지금 99세. 백수요. 내년이면 이제 100백자 백수가 되는데. 아이고 저 스님들 계시는데 하다못해 남아미탑을 간세모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소망함이 없다. 소원을 빌면은 자녀나 한대지 않아? 아니, 빌면은 자녀나 한다는데요? 하기야, 이제, 낳을 때가 다 지나버렸대. 아, 그나저나. 시원하니 좋네요. 엄청 좋구나. 근데 이거 미천굴이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천 가지 찾다가는 한 일주일은 걸려요. 그런 게 한 열 가지만 찾고 나가셔도 좋다 그러고 나가셔. 와, 여기요, 요 정도. 아니, 근데 여기 사진 한번 찍어줄게. 사진 끼줘봐요. 사진 안 찍어요? 아, 참말로. 내가 뭐 말만 하면 아니라 가네. 아니, 같은 고향끼리 그러면 돼요? 아. 이거는요, 거짓말 안 하니까 진짜 이 기둥, 이게 생긴 거요. 세멘으로. 저 우기에서. 세멘으로 했다고? 아니, 한 방에 맞춰보네? 어떻게 세멘으로 한지 알았어요? 아, 그러면 세멘으로 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등짝으로 찬물이 뚝뚝 떨어지네. 아이고 싫어하라. 와 용이요 용. 용이요 용이요. 누님들 내 용띠라지 또 내 띠가 그려졌어. 여기 봐봐요 용. 뭐 용이지 않아요. 저 벽에 용 그려졌잖아. 아따 무슨. 아이 막 찬물이 떨어져요. 무지개 색으로 멋있습니다. 이야. 예, 너무 멋있네요. 아니 여기는 해골 바가지 같아요. 요거는 해골 아닌가? 아 무섭네. 해골이네. 그러면 아니 나는 자꾸 얘기를 고향 사람이라 하고 싶은데. 아니 한마디만 묻을게. 그러면 부부는 같은 동네 살아요? 예. 어? 예. 한 동네. 한 동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가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방에 안 뜰 테니까 두 분이 고향 얘기하고 가세요. 예. 아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다. 이야. 그래도 멋있긴 하다. 이게 밀을 안놈이나 천가지 찾제. 아니 맞네요. 이건 인력으로 한 거네.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 옆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 예. 오케이. 아 여기가 좀 여기만 좀 낫더라고요. 저는 여기 한 세 번째 와봅니다. 예, 깊어요. 여기 머리를 더 숙여야 되겠네. 아유. 이야, 이렇게 막 멋이 떨어져서 이게, 이거 와, 멋있다요. 미생물이 자라고 있네. 이끼 같은 게. 와, 아, 허채야, 이런 건 너 봤냐? 미생물이 자라고 있잖아, 이 굴소에서. 아, 그렇구나. 이런 걸 봐야 되구나. 요것이 인공적으로 파낸 굴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참 멋있네. 요것도 인공적으로 쌓아놨구만. 저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알아버리네. 어, 또.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아, 요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야 이끼에다가 이거는 저 고사리 종인가 봐. 세발 고사리 종인가? 아, 멋있다. 멋있어. 오. 야, 드디어 이 동굴의 비밀을 알게 됐구만. 천가지도 찾겠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이야, 여기는 뭐이대? 뭐야? 막, 뱀들이 막 머리를 휘둘고 피리소리에 나타나는 그거 저 항아리 속에 그 뱀이 뭐이지?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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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처간이 올려놨을까? 그 정성 대단하다. 삐삐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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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브라 세 마리가 있는데 진짜 멋있는 돌이다. 누가, 아, 그렇게 이렇게 돌 자세히 살펴보고 가면은 뭔가를 없구나. 천 가지가 넘겠네,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뭔가 형상이 있네. 어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잘 보시다. 이거는 흑곰이야, 흑곰. 와, 와, 멋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 뭘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네. 아, 여기도 이렇게 생물들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자라나네.
붙이기보다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저기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멋있다. 저거는 저 완전히 그 사람 인공이 이렇게 뚫은 흔적이죠. 구호를 만드는 흔적. 이게 뭐 용도로 여기를 팠는가 봐. 여기가 금맥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저 뭐 옥을 파든지. 어, 또 젊은이들이 쑥쑥 잘 가네. 젊은 처자들이 가네. 아까 할머니분들 받아도 씩씩하구만. 저기도 있어. 이야, 새로 봄 되니까 이렇게 싹이 자라나온다. 빰빰 빠바바 바라바바 빠바바바. 야, 너무 멀리 나서 얼른 가야 되겠다. 야, 30분이 다 돼간다. 야, 이 정도 찍고 가야 되겠다. 어미, 뭐 기가 있네. 와, 또 시원하니 좋지 않아도. 아, 빨리빨리 찍고 가자. 야, 이 정도만 보고 어디까지 간 거야? 어미? 어미? 뭐든가? 가족이네. 아, 엄마, 아빠, 삼촌. 야, 막둥이 나왔네. 어미 고생 안 해. 아, 여기 봐라.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겨? 이러다가 못 나온 거 아닌가? 예, 예, 여기가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예. 근데 왜 입장료 이렇게 비싸게 받지? 입장료 얼마나 했어요? 9,000원. 9,000원이요? 응. 나는 공짜로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 주민이시니까 그렇지. 주민은 공짜예요? 응. 나 주민 아닌데요? 관리 아저씨잖아. 예? 관리 아저씨. 내가 관리 아저씨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9,000원 너무 비싸네. 아니, 진짜 9,000원 낸 거요? 나는 공짜로 들어왔는데. 아, 연세하고 관계 있나? 어, 9,000원짜리를 그냥 공짜로 줘버렸네. 아, 와, 대단하다, 허초. 우와, 9,000원씩이나 냈어. 좀 비싸다. 아, 여기 다 왔구나. 바바바바바. 와와와와와와. 러리. 르르르리리.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여기 입장료와 경로는 무료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받던데요? 아빠. 안 받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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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다른 사람들은 9,000원씩 냈대요, 9,000원. 예. 예, 맞아요. 예, 예. 아이고, 나이 들었다고 대접받기는 처음이네. 가야 되겠다. 허초야, 가자.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이제 사진 찍고 가자. 만산을 꿈꾸는 허초 안종수. 오늘은 미청꾸려 있습니다. 나 얼굴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져야지 하지만은. 나 오늘 대접받았어. 9,000원짜리 여기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대접받았지. 예. 아니, 나 저 동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아, 근데, 아이, 우리 저, 우리 누님 형님들은 다 공짜로 한 것 같은데. 좋은 일이지. 고마워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상하네. 아니, 9,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을 공짜로 해준대. 아닌가? 그래서 친구들이 내 대신 내줬나? 하여튼 그러나저나 뭐 그만두고. 네, 절이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보고 가겠습니다.